뚜껑이 열리는 그런 경험이 그렇죠. 있잖아요. 저랑 동일한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 그렇죠. 대표님 보고 계신가요? 이번에 출시된 호웨이 신제품은 혁신적인 정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정수기의 이름이 뭐였죠? 아이콘 정수기입니다. 호웨이 하면 정수기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정수기라는 건 상징성을 담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수기 중에서도 아이콘이 될 만한 혁신 제품을 출시하면서 아이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혁신의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요. 공간의 혁신, 소음의 혁신, 편리의 혁신, 그리고 관리의 혁신,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처음에 디자인에 접근하면서부터 주방 작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대한민국 주방들을 보면 깊이가 약 600 정도로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번 정수기는 최소한의 이제 사이즈를 만들어 보았고요. 약 30cm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정수기가 되겠습니다. 제품이 작아진 만큼 숨겨진 26cm를 찾았습니다. 앞 공간에서 조리까지도 가능하시는 공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트레이도 빼게 되면 거의 한 10cm가 더 공간이 나오거든요. 트레이가 또 걸리적거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쉽게 탈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그네틱을 사용을 했고요. 그런 아일랜드 주방에도 놓였을 때 손색이 없는 그런 형상으로 아마 고객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웅한 소리가 뭔가 했더니 컴프레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과장님도 거슬린 적이 있으신가요? 네, 많이 거슬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예민해서 살이 안 찌나 보네요. 그보다도 일단 네.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아, 그런가요? 네. 작은 소리에도 예민할 수밖에 없죠. 아, 그런가요? 네. 호웨이 제품이 깐깐한 정수기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컴프레셔를 없애서 냉수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조용한 그런 환경에서도 사용할 만큼 그렇게 조용하고요. 한국의 소음 저감 협회 나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스에서 정수기로서는 최초로 우리 제품이 이 Q마크를 받았습니다. 네. 사실 저희 둘째가 두 살이거든요. 갓 돌 지났거든요. 정말 아이가 잠잘 때가 저희가 쉬는 시간인 거예요. 네. 그래서 갓난 아기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가관리를 처음 해보시거나 좀 자가관리 하는 게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터 교체하는 시점에 알림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 맞춰서 필터도 저희가 배송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필터가 체결된 상태로 배송이 돼서 원터치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거든요. 4살 딸이 해도 할 수 있을 정도이지 않을까. 전 1분도 자신있습니다. 한 30초? 전 그러면 29초요. 탁탁. 네.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들은 저희 코웨이 유튜브 채널을 참고하시면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앱을 통해서 제품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가 둘이 있다 보니까 방금 주신 질문이 되게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정수기의 핵심은 필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터가 얼마나 잘 제거해 주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관리를 얼마나 잘해 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더 그 필터 중에는 메인 필터가 있고 보조 필터가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메인 필터는 굉장히 오래 사용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고도 신선한 물을 좀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유로 교체는 기본이고요. 4개월마다 보조 필터는 물론이고 메인 필터도 올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코디님을 만나는 스케줄 잡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나 방문 약속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시는 분들께서는 방문 관리와 자가 관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정수기를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고객님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서비스를 선택을 하시는 것도 이 제품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기를 사용을 하시면서 온수의 뜨거움을 경험을 하셨거나 제품이 고장 났는지 고장이 안 났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으셔서 답답하다라는 좀 내용을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아, 정수기가 직접 고객님들께 알려드리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염두하면서 음성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수기를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게 어떤 것보다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장이 났으면 이 제품의 고장이 어떻게 왜 났는지, 이게 정수기 물을 마셔도 되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자가관리를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내가 관리해도 정수기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품의 상단 커버가 열렸습니다. 목소리가 좀 아니긴 한데 차단합니다. 좀 개발하면서 저희도 좀 뚜껑이 열리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저랑 동일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혹시 저 때문에 뚜껑이 열리셨나요? 차단합니다. 주방 인테리어 트렌드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사람 중심의 곳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비자 취향을 좀 이번에 정수기에 반영을 좀 해봤습니다. 주방에서 좀 잘 어우러지고 녹여들을 수 있는 그런 소재와 컬러감을 좀 채택을 해서 담아보았고요. 인테리어 고민하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그런 취향에 맞는 정수기 색깔로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기획자 입장으로서 오늘 네. 어떠셨는지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네.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이 제품을. 네. 살이 쏙 빠졌는데요. 대표님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개발자 시점에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제품 아마 사용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왔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네.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의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너 때문에 안 하신 것 같아요.